이제 보기 시원하네요. 예, 조용하고 시원하고요. 따뜻하고. 따뜻하고. 아, 여기 원두막 잘 지었습니다. 겨우 내내 따뜻한 햇살 맞으면서 있으면 좋겠네요. 예. 또 잘 있을게요. 예. 진공 선생은 여기 원두막 와서, 구제봉 원두막 와서 햇살 맞고 있으면 되겠네요. 예. 한심 자도 되겠네요. 저기 집에서 보이는 저 산이 맞지요? 저 산. 그렇죠. 자, 봉우리. 원하면서 따뜻하고 맞죠. 근데 네. 하동에 오셔가지고 3년 동안에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있어요? 다 행복했죠. 다 행복했어요? 예. 그럼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? 겨울에 아무래도 물 떠나는 게 힘들었죠. 서이 근처하고 얼음을 깨가지고 한 적도 있을 거다, 한번. 한겨울에. 처음 왔을 때, 그때가 제일 추웠나? 예. 얼음을 깨가지고. 고비를 잘 넘겼네요. 요번에 가는 결제는 좀 마음이 가볍습니다. 예. 진공 선생이 또 여기서 잘 또 수행하셔가지고, 또 집에서 있는 걸 아니까 예. 마음이 편하죠. 예. 사람들이 여기 오면 아, 다 좋아하더라고요. 편안해하고요. 아주 그렇지, 멋있다고. 원두막이. 예. 예. 아, 진공 선생님이 처음에 왔을 때 3년 뒤에 떠날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. 예. 그 떠나는 게 구제봉으로 떠나오는 거였어요. 예. 여름에는 여기서 생활하는 건 괜찮은데 겨울에는 어쩌실래요? 아, 모르죠. 뭐, 겨울에도, 또, 뭐, 한겨울에는 그렇겠고요. 초겨울이나 이럴 때는 따뜻하게 햇빛이 있잖아요. 쬐면서요. 해가 잘 도르니까요. 햇살이 좋아요. 예. 스무 살에 와가지고, 다시 60을 바라보는 나이에 또 결제를 들어가니까, 또 마음이 또, 예. 새롭네요. 그래도 이제, 100일입니다. 예. 100일 동안 배고프면 과일도 잘 챙겨 드시고 진짜 먹고 싶은 거 있으면 네? 예. 빵이라도 하나 먹고 싶으면 사 먹어요. 예. 어? 너무 장나 30만 원이? 30만 원이. 많죠. 많죠. 한 달에 10만원씩인데. 예. 한 달에 10만원. 정말 딱 맞네요. 저한테. 딱 맞아요. 예. 아껴가지고 빵이라도 하나 사먹어요. 예. 초기에 보니까 빵을 좋아하시더라고. 그래서 어디, 그때 제주도에, 사실 이건 비밀이었는데요. 제주도 갔어요. 현주 시내 제주도 놀러 갔는데, 우리 산 타고 갔다 내려왔는데, 우리 현주 씨가 그 빵에 이렇게 은박지 이렇게 꽂아놓은 그걸 발견했더라고. 그 진공 선생 혹시 빵 먹었어요? 그러니까 막 비밀로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결국 들켰잖아요. 그때 가열식을 해도요 어떤 환경에 처해가지고 혼자 있잖아요. 비밀리에 마트 가가지고 빵 하나 사온다니까요. 뭐 그렇잖아요. 그게 빵집이 바로 빵 굽는 냄새가 우리 예. 거기에 그 숙소 옆에 예. 바로 빵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산 타러 올라가고 한라산하고 타고 올라갔을 때 진공 선생은 주변에 산채가다 빵 굽는 냄새를 맡고 이게 뭐에 자석에 이끌리듯이 쭉 따라가가지고 빵을 사갖고 왔다 가더라고. 예. 해가 지려고 하네요. 약간 좀 그늘이 지기 시작하네요. 나는 진공 선생이 와줘서 고마웠어요.
나의 무거운 짐을 같이 짊어지고 3년간 같이 봐줘서 그게 가장 고마웠어요. 고생했죠? 그동안에 여러 가지 고비를 잘 넘겼네요. 이번에 가는 결제는 좀 마음이 가볍습니다. 예. 진공 선생이 또 여기서 잘또 수행하셔가지고 또 집에서 있는 걸 아니까 예. 마음이 편하죠. 예. 진공 선생. 예. 저는 이제 오늘 갑니다. 스님 떠나시게요. 아유, 남들이 그 엄마 어디 갔냐 하면 뭐라 할래요. 모르겠어요. 과를 쓸 겁니까? 저는. 진공 선생이 여기 온 지가 3년하고 몇 개월 됐어요? 이제 한두달 됩니다. 3년 두 달. 3년 두달 만에 고아가 되네. 예. 그 이전에 고아지 않았나? 원래 그때도 과였는데. 또 고아가 됐네. 예. 그래, 뭐, 어쩌겠어요. 진공 선생님이 가서 공부하고, 편안하게 공부하고 오라 그랬죠. 예. 그러니까 이제 고아, 자진해서 고아 한 거지. 승주가 고아 만든 거 아니죠. 야, 그런가요? 아유. 오늘, 아유, 이게 암나무, 은행나무인데, 열매가 많이 열리더니 가장 먼저, 가장 노래지고 다 떨어졌네요. 예. 왜 이러지? 가을의 정표 아닙니까? 노란 은행. 열매가 많이 열리고 고생을 많이 한 암나무 은행나무가 더 빨리 노랗게 물이 들더라고. 예. 저 앞에 순덤 그 은행나무 있잖아요. 예. 잠가 볼까요? 쟤는 아직도 파랗잖아요. 은행나무가. 이렇게 대비가 되잖아. 위에 거하고. 이것도 암놈인데 얘는 덜 노랗잖아. 야만. 석 달간, 들어가니까 제가 영상을 그동안 뭐잘 하지는 못하고, 네, 그, 뭐, 밑에 뭐 달아놓은 것도 실수도 많고 그런데. 네. 이제 석 달간, 그래, 저는 좀 조용히 좀, 대중 속에서 좀 파묻혀서 이따 오려고 합니다. 예, 저도 뭐 조용히 침묵하면서 수행해야죠. 뭐 고요하게 있잖아요. 평화롭게 있으면서요. 입사를 시키던 승주 스님이 떠나고 나니까 자유롭겠습니다, 마음이. 자유로우면서도 불안하죠. 뭔가. 불안한 거는 뭐가 불안하? 응? 뭔가 생활의 리듬이 뭔가 깨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. 리듬이 이제 본인의 리듬을 찾아야죠. 예. 저는 굉장히 아침잠이 없고 새벽형 인간이에요. 그럼 전 3시만 되면 일어나고 옛날에부터 그러니까 한 3, 40년 전부터의 습관이 계속 저는 새벽 2시 반, 3시에 일어나고, 진공 선생은 좀더 자야 되고, 예, 저는 그래. 좀 늦잠형입니다. 이게 서로 컨트롤 하면서 3년 2개월을 잘 맞춰 왔는데, 이제 진공 선생이 오신 이후 처음으로 이제 석 달간, 잠깐 여행은 다녀오셨죠, 대구에. 예. 진공 선생도 이번에 여행 좀 가시죠. 예, 뭐, 좀 정리할 거 하고요. 이제 저도 잠깐 떠나야죠. 떠났다가 며칠 있다 와야죠. 해제하면은
그게 2월 달이더라고요. 23년 2월 달. 예. 2월 초순인데, 그때 제가 와서, 영상도 좀 올리고, 이렇게 하겠습니다. 벌써 이제, 겨울을 재촉하는 그런 바람과 추위가 닥쳐올 것 같습니다. 늘 세상은 끊임없이 너무나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니까, 밖에 일어나는 경계가 곧 다른 사람이 곧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. 예. 생각을 해봅니다. 이번에 나 데려다 줄 겁니까? 예. 데려다 줘요? 예. 데려다 주고 이제 홀로 돌아올 겁니까? 예. 네, 고맙습니다. 지내고 오겠습니다. 네. 아이, 멋지고요. 나 데려다 줄 거지. 예. 선생님 이제 떠나야 시간이 다 됐습니다. 신년에 모십시오. 꼭 가야 됩니다. 선생님 안 가겠다고 버티면 안 됩니다. 가기 싫어. 선생님 가야 됩니다. 가기 싫어요. 가야 됩니다, 선생님. 가기 싫어. 선생님 갑시다. 이제 정진하셔야지, 이제. 도망을 하셔야 안 되겠습니까? 자, 선생님 갑시다. 진공 선생. 예. 내가 가도 진공 선생 울적이 하지 말고. 예? 아, 간다 하니까 좀 마음이 울적해지네요. 마음이 울적해져. 예. 뭐, 좋아하던데. 어제만 해도 좋아했잖아. 아, 막상 떠나니까, 떠난다 하니까. 어찌하고 또 오늘 마음이 또 바뀌네요. 우리 구독자분들, 우리 진공 선생님, 울적하지 않게 한 번씩 연락도 좀 해주시고, 또, 단식도 하러 오시고 그러셔요. 예, 그렇게 하면 좋죠. 진공 선생님 낫겠지? 예. 너무 혼자서, 겨울잠을 혼자서 길게 자면 안 되잖아. 맞아요. 네, 누구라도 와서 우리 진공 선생 이래 갖고 이제 좀 챙겨야 된다니까. 네. 애기 떼놓고 가는 엄마 느낌이에요. 아, 이제 잔소리를 안 들었어요. 이제 해방이죠. 잔소리. 룰룰 날랍니다. 룰룰 날라라. 확실해. 좋아. 네. 자유입니다. 자유. 자유. 자유 좋아하다가 마지막에는 또 울적이 하지 말고. 알았습니다. 응? 스님 자유라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 울적이 하지 말고. 겨울의 길목이네요. 이제 얼마 안 남았죠? 이제 한 2km 올라가면은 다 왔는데요. 다 왔네. 술 좀만 없어도 예. 잘 지내요. 예. 결제 들어갑니다. 아, 예. 예. 꼭 입다가 이번에는 대종에 들어가니까 옷을 쓴 걸 더 입었네요. 어때요? 어색해 보여요? 예. 어색해.